Well, I love a windy night. I love a windy night. I love to hear the thunder. Watch the lightning when it lights up the sky. You know it makes me feel good. Well, I love a windy night. Such a beautiful sight. I love to feel the rain on my face. It's the rain on my lips. I love a rainy night. What the heat of the thunder, what the lightning, when it lights up the sky. You know it makes me feel good. Well, I love a rainy night. 안녕하세요, 안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경훈입니다. 아니 이제 8번 자이브 웍 스텝입니다. 자이브 웍, 웍이 걷는 거잖아요. 네. 걷는데 자이브 느낌을 실어서 걷는 거예요. 자, 요거는 홀드한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픈 상태로 끝났어요. 네. 그러면 홀드를 하는 게 뭐예요? 링크 앤 링크. 네. 자, 링크 앤 링크를 3번에서 했었어요. 3번에서 한 링크 링크를 보여주시면 원, 투,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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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입니다. 이것도 링크 앤 링크고요. 네. 8번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포지션을 여러분이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제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성분의 치마 입은 예쁜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링크 앤 링크를 제자리에서 네. 방향 회전 없이 네.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됐죠? 네. 그 다음에 자이브 웍은 사이드 샷세와 포워드 샷세가 두 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이브 웍을 할 거예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 투, 사이드 샷세, 포워드 샷세,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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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2번 팔로우의 슬로우로 똑같이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이브 웍을 하는 걸 보면요. 자, 사이드 샷세와 포워드 샷세. 사이드 샷세와 포워드 샷세가 한번 이루어지죠. 네. 자, 이때 보폭이 크지 않습니다. 촘촘하게 해요. 네, 촘촘하게. 그리고 웍도 촘촘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사이드 웍을 할 때 이렇게 걸어요. 네. 선생님, 남자나 여자나 자이브 네. 웍을 할 때 네. 조금 더 웍이 표현이 잘 되기 위해서 네. 써야 될 부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골반이라든가 발바닥을 조금 더 비벼준다거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설명을 했지. 아, 방금 선생님 뒷모습을 보니까 네. 자이브 웍의 네. 느낌이 자이브만의 특유의 그 성격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요 골반이 좀 뻣뻣하신 분은 이 표현이 어려워요. 네. 라틴 댄스를 약간 골반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골반을 네. 많이 움직이는 골반 무브가 있어요. 네. 자, 골반 무브를 잘 하려면 이 골반에 기름칠을 해야 돼요. 기름칠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참기름? 예. 실제 기름을 발라봐야 네.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스트레칭 능력을 네, 키워야 되는데 네. 공원에 가면 이런 트위스트 기계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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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를 평소에 많이 하시면 여기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나는 공구만 앉아서 하고 있었던 사람은 네, 뻑뻑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부업 표현이 잘 안 돼요. 네. 자, 일단 트위스트를 한번 해보면 볼로 비비죠. 네. 자, 이걸 트위스트 트위스트라고 하죠. 네.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자유부에서는요 이 표현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름칠을 해놔야 돼요. 네네. 자, 기름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할 때 볼 플랫, 볼 플랫 이 느낌으로 네네.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하면서 트위스트 같이 하시면 어때요? 그냥 트위스트 비비는 거랑 다르게 걷는 느낌이죠. 자, 이게 자이브 웍이 돼서 함께 걸으면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촘촘하게 걸으셔야 돼요. 어땠어요? 이해하기가 쉬웠나요? 아, 네네. 네, 윤프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 느낌으로 춤을 춰야 되지? 네. 라고 했었을 때 그 궁금증은 먼저 1번 트위스트, 네. 자, 2번 웍, 볼플랫, 볼플랫 함께하면 트위스트, 볼플랫, 트위스트, 볼플랫. 자, 이 걸음을 하면서 트위스트와 함께 옆으로 걷는 거예요. 네. 자, 옆으로 걷는 개이죠, 개. 개같이 걸어야 돼요. 네, 멍멍 개 말고요, 바닷개요. 네. 꽃게. 네. 옆으로 같이 걸어요. 그러면 같이 했었을 때 시작. 원, 투, 샤세를 두 번 하죠. 샤세, 샤세, 웍.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모양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텐션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이루어지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남자분이. 그런데 여기서요. 네. 이렇게 걸어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이 원, 투, 샷세, 샷세, 똑같죠? 네. 자, 이렇게 똑같이 걸어도 돼요. 네. 그런데 여자분을 더 예쁘게 돋보이게 춤을 추고, 추게 도와주고 싶어요, 남자분은. 네, 네. 그럼 내가 굳이 똑같이 여자분하고 자유곡을 하지 말고 메랭게역으로 걷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성분을 네네. 받쳐주는 역할만 충실히 하고요. 나 안정되게 여성분을 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남자가. 네. 정신없네요? 정신없죠? 네. 여자는 좀 정신없는데 남자는 네네. 여자를 이렇게 도와주면 보기 훨씬 그림이 예뻐요. 네네. 남성은 여성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볼게요. 제가 메렝게 웍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시작! 원, 투, 샤세, 샤세,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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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스로웨이로 마무리. 8번 자이브 웍입니다. 네, 메렝게 스텝 하는 거가 저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으면 뒷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스. Yes. 네. 시작. 원, 투, 샤세, 샤세, 메렝게, 메렝게, 스로웨이로 마무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스로웨이 마무리 하지 않고, 체인지 오브 플레이스. 그러니까 네. 4번으로 마무리 해도 아, 네. 됩니다. 해볼게요.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킥, 킥.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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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퀵, 퀵, 가, 퀵. 2번으로 할 줄 알았지만 4번으로 했죠? 여러분, 댄스 파티를 가보면 남성분 중에 2번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번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맞네, 틀리네 싸우지 마세요. 학원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배운 사람 이렇게 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복이 끝났을 때 힙 펌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해보시면 원, 투, 킥가 킥, 아 킥가 킥. 한 번 더 원, 투, 킥가 킥, 아 킥가 킥. 또는 쓰리, 포, 킥가 킥. 이거 힙 펌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번호에 넣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10번, 11번이 네. 하나씩 밀리죠. 네. 네, 저는 그래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에이션 네. 동작에 힙 펌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드리면 되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넣어요. 네, 네, 번호 하나가 이제 바뀌어요. 네. 이제 10번이 11번이 되고 11번이 12번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동이 많습니다. 자이브 통합 루틴. 그런데 살짝 빼놓을게요. 네.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힙업만 빼놔도 네, 네. 그 다음 번호가 이어집니다. 아, 네.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저희? 9번? 8번까지 했습니다. 9번이 그러면 네. 힙업가 아니고 네. 자이브 윗? 윗이 되겠어요. 네, 네. 더 윗. 네. 여기서 끝났어요. 네. 자, 안꼬돌기, 일명 안꼬돌기라고 하겠습니다. 더 윗.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더 윗. 네. 윗이 끝나면, 바로 다른 동작을 해도 되지만, 스로우웨이로 또 보내줄게요.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스로우에 보내면 오픈 상태가 됐죠? 네. 자, 오픈 포지션을 다시 안꼬돌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윗, 드로우웨이라는 스텝을 할게요. 네. 이거 몇 번? 10번. 10번, 네. 네 10번은 윗, 드로우웨이. 안꼬돌기 했는데, 이렇게 드로우웨이로 해서 오픈 포지션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해볼게요.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드로우웨이로 마무리. 보셨나요? 자, 그럼 더 윗과 윗 드로웨이를 네. 같이 연결하면 그 사이에는
2번이 들어있습니다. 2번. 여러분이 연습했던 2번. 시작. 9번. 킥, 야, 킥. 9번 받고 킥, 야, 킥. 여기 사이에 2번이 연결고리로 들어가고 윗 드로웨이 두 번 걷고 보내주고 엔 하고 뭔가 다음 동작이 몇 개로 되겠군요? 네, 네. 11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8번, 9번, 10번까지 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실래요? 윗 드로웨이. 네. 더 윗. 자, 여기서 할게요. 네. 시작. 9번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2번으로 보내주고 10번 원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스로웨이로 마무리. 포워드, 포워드, 포워드. 네. 가지 말고 기다려요. 네. 제가 가라고 할 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자유부 8번, 9번, 10번.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